한편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청업체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석현 씨. 강 씨는 2016년부터 한 중소기업과 자동화 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의 납품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미팅 가졌을 때 이제 본인들의 이제 협력 업체들은 다른 데 영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회사 잘 운영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이제 대금 결제도 정확하게 잘 나가기 때문에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강 씨가 거래한 업체는 경기도에 위치한 A 업체. 이 회사는 LG전자 소재 생산 기술원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LG의 1차 협력 업체다. 강 씨는 이 업체가 거래를 시작한 직후부터 비정상적인 거래 갑질을 해왔다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측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면서 제작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적서를 해준단다. 그래서 이제 견적서 해신을 주면서 주고 그 이메일에 적혀 있는 이제 요청한 날짜에 이제 납품을 하면 제작에 들어가서 납품을 하고 나면 발주서를 주지 않는 겁니다.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 절차는 수주업체가 납품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발주업체에 전달한다. 이후 발주업체는 공급 금액과 조건이 담긴 발주서를 회신하고 수주업체는 이를 근거로 물품을 제작, 납품한다. 이를 공급받은 발주업체는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강 씨는 A사가 견적서를 받은 뒤에도 발주서를 보내주지 않았고 납기일에 맞춰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했으며 강 씨가 발주서를 요청했을 때 A사 담당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1월 2일 월요일까지 기다려라. 나갈 거니까 기다려라. 언제쯤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뭐 기간을 이렇게 따로 정하지도 않고. 예, 그렇죠. 이제 기다려라. 이처럼 강 씨는 A사로부터 물건을 납품한 뒤 최대 7개월 후에 발주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제작진에게 전했다. 발주서를 근거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에 강 씨는 이를 계속 요청했고 이후 뒤늦게 받은 발주서를 확인한 김 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최초 강 씨가 보낸 견적서의 납품 단가보다 감액 된 금액으로 발주서가 들어온 것이다. 그 달에 납품한 거의 일부분이 뭐 그 달에 발주서가 들어온다 그러면 금액들이 너무 깎여서 오는 거예요. 재료비 얼마, 가공비 얼마, 도금비 얼마 해가지고 나눠서 상세하게 해서 견적서 보내는데 실제로는 뭐 재료비랑 도금비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발주서가 나오는 거죠. A사는 강 씨에게 의뢰한 부품들에 대해 견적가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감액했다. 강 씨는 이에 A사와 원청업체인 LG에 항의해 봤지만 절망적인 답만이 돌아왔다고 제작진에게 전했다. 납품은 뒤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행가입니다. 우리 장비 수주받은 거에서 이 가공을 요만큼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갑니다 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통산 시스템의 경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LG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16개월의 납품 기간 동안 발생한 견적가와 납품가의 차이는 약 5억 7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 씨가 떠나야 했다. 일체 동산들 압류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 압류에 거래처 고객사에도 이제 지금 재산 채무자라서 지금 매물장 날라간 것들이 엄청납니다. 수도 없이 많고요. 그 지금 세 명도 지금 마찬가지 저기 다른 나간 직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금 한 달, 두 달씩 못 주고 있거든요. 나간 직원들은 한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제가 잘못하면 불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고요. 인터뷰 도중에도 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리는 강 씨의 휴대전화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설명해주고 있는 듯 했다. 회사의 갑질로 인해 멈춰버린 강 씨의 공장. 바쁘게 돌아가던 기계가 멈춰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강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저 뭐 한편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죠.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감정들보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큽니다. 지금. 강 씨는 A사의 갑질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바라는 점은 뭐 딱 하나죠.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공정하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정말 그 기관의 이름답게 공정거래 공정하게만 해결해주면 뭐 후회도 미련도 없을 것 같습니다. LG 1차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강씨의 삶. 멈춰버린 공장처럼 강씨의 삶은 정막만이 돌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멈춰있는 듯 했다. 제작진은 강 씨가 주장하는 A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했다. 관계자는 발주서 지연 발급, 발주 금액 이미 감액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란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맞아하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지금 공정에 조사 진행 중이에요. 이에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진은 계속 질문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는 말만 들풀이할 뿐 차측의 자세한 해명을 듣기 어려웠다. 한편 전문가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청 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 법 3조는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아니면 발주 당시에 서면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법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서면을 주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그런 서면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하면 그러면 그 요청에 원청업체가 따라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가 끝내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원청업체에 요청했던 그 조건대로 계약이 체결한 걸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갑질에 대해 최초 발주업체인 LG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제 발주자인 LG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LG 입장에서 이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협력업체들하고 상생하자고 하면은 큰 틀에서 이제 자신의 하청업체들을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하도급 거래가 일어나도록 관리감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안타까운 점이고요.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행해진 LG 1차 협력업체의 갑질 횡포. 이번 논란에 대해 A사와 LG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갑질로 무너져가고 있는 힘없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